야,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? 꼭 그렇게까지 해서 왕비가 돼야 되겠어? 하여튼 동근이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알랑 거리는 꼴들이 아주 이게 언니 뭐 안 그랬어? 아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? 그래 우리도 비상이 죽겠어. 동근 오빠 거만해지기만 하고 진짜. 그래도 어떡해요. 이왕 이렇게 된 거 왕비가 돼야지.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해. 뭐 여보시게나. 내가 동근이를 단박에 찍어내고 우리 다섯이서 이 나라를 차지할 묘책이 있어. 메이야? 낮이야. 멋들어 건배들 안 하고. 천년 만년 일억 년 부귀영화를 위하여. 위하여. 파도 타기 할까? 어때? 오, 좋아, 파도 타기 좋아. 파도 타기 하자, 하자. 그래, 나부터. 안 돼! 안 돼! 이걸 마시면 안 돼! 이제는 독이 들었어. 어? 독? 그래, 잘 봐. 효진 언니, 나라, 정화, 다빈이 모두가 짜고서 널 독살하려고 한 거야. 널 죽이고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. 그게 정말이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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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우리만, 형님이 있으니까. 난 끝까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들한테 협박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. 하지만 난 네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. 널 배신하느니 차라리 저들한테 보복당하고 말겠어. 야, 아니야! 여봐라! 당장 저 새들을 끌어내라! 야, 동근아, 그거 아니라니까! 야, 야, 잠깐만! 야, 너 동근아! 나판! 고마워. 네가 날 살렸어. 아니야, 동근아. 난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야. 자판! 난 결심했어. 여봐라! 난 오늘 자판을 내 왕비로 맞이할 것이야!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해라! 동근아,